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해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새해 첫 약속은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서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특히 미래 먹거리인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여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탄소, 드론, 금융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과 충경로 제2의 첫 마중길 조성 등으로 생태도시의 대전환을 이끌고 국악을 비롯한 전통문화 원형 복원으로 세계적 여행도시로 거듭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를 위한 사회적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5대 야호 플랜을 추진하고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우울을 걷어내는 마음 치유 사업도 꾸준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반드시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주대대 이전 문제 역시 힘과 속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을 선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각종 개발 현안을 묻는 질문에도 기존의 절차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한방직은 미루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공론화 과정을 성실하게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합경기장도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원론적인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BTV 뉴스 엄상혜입니다.